야, 복습하고 이런 거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오세요. 자, 소희의 목표는 뭐냐? 이제 쓰는 것도 이런 것도 좀더잘할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레벨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자, 근데 복습을 안 했다니.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복습을 안 했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문장 말하기. 오케이. 그래서 날씨를 묻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날씨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하면 되겠죠. How's the weather? 됐습니까?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How's the weather? 쓸수 있겠어요? How's the weather? 쓸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EA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EA가 A나 E가 될수 있는데 여기서 A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A가 될수 있는 두 가지 소리 꼭 알아보세요. A, E. 여기서는 A. W는 그렇지. W는 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뭐가 됐어요? 왜? 그 다음에 TH는 그렇죠. 혀를 살짝 물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ER은 R. 여기서 합쳐서 뭐? Weather. 그러니까 How's the weather? 오케이. 날씨 물었으니까 날씨 얘기해줘야죠. It's summer? 오케이. 공부 안 하네. It's sunny. 어느 거야? It's sunny야. It's summer야. It's, 왜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 어느 거야? 뭐라고? 이제 애매하게 대답을 해? 둘 중에 어느 거? 듣는 게 좋다. 그렇죠. It's sunny. Sunny 쓸수 있겠어요? It's sunny. 뭐라고? 피아노 소리? 소리 나 It's sunny. 오, 맞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Weather, I'm so busy. 왜요? 얘도 저랑 같은 소리가 나. 너 어제, 잠깐만. 샀어요?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How's the weather? 맞았나요? 와우. 집에서 이걸 좀 하라고! 서희야. 알았어? 나 계속해서. 눈 내리는 중이야. It's snowing. Snowing 한번 써보세요. It's snowing. It's snowing. 잠이나 아직도 그래? 일단 또 그러면 얘기해줘 이따가. Snowing. 오케이. 모르는 거 붙들고 있다고 되겠어요? It's snowing. Snowing. 그러면 OW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OW가 오우 네 오우 ING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ING는 잉 소리 나고 있어. 잉 우리가 snowing. 자, snowing은 좀 얘기해 줄게좀더 있는데요. snow의 뜻이 두 가지가 있고 씨가 두 가지예요. 얘는 이름 씨도 되고 그 다음에 하다 씨도 됩니다. 오케이. 이름 씨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고요. 하다 씨는 말 그대로 뭐뭐 하다란 뜻이 가진 애들이야. 그러면 스노우는 이름 씨로서는 눈. 무엇? 눈. 그 다음에 하다 씨로서는 뭐? 이 뜻이 있어요. 눈이란 뜻도 있고 눈 내리다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눈 내리다. 자, 하다 씨에만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인데 스노우가 눈 내리다니까 얘 뜻은 눈 내리는 중인 어떤 눈 내리는 중인 어떤 눈 내리는 중인 무슨 시대 하다 씨가 무슨 시대 쓰니까 어떤 눈 내리는 중인 어떤 시대 쓰니까 여기에 it는 뭐 해드린 말
이즈의 줄임말이고, 이즈를 보고 무슨 동사를 한다?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뭐 있으면 어떨 시우면 뭐 된다? 그렇죠.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it is snowing의 뜻이 눈 내리는 중이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눈 내리면 좋겠다, 그치? It's snowing. Okay, 다음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Okay, 그래서 서희가 D레벨로 바꾸면서 목표가 뭐라고? 쓰기를 좀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야. 됐습니까? Okay. How's the weather? 그다음 계속해서 더워. It's summer? 확실해? Summer의 뜻이 뭐예요? Summer의 뜻이 뭐예요? 여름이죠, 여름. It's summer는 여름이다라는 뜻이죠.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여름이면 더울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 꽃 빼고 똥랑이 빼고 이음 빼고 원래 1점 있었는데. 그렇지, 선생님이 오타됐네. 더워가 그래서 뭐라? 그렇지, it's hot. It's hot. 오케이, hot의 뜻은 뭐예요? 더운이라는 어떤 시니까 이렇게 hot이니까 된 거예요. 또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혀 못 듣겠나요?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럼 how의 뜻은 뭘까? How. 뭐? 날씨가 무엇이니? 이런 뜻인가요? 얘는 어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How are you? 하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이런 뜻이야. How are you? How are you? 하면 너는 어떤디고요? How's the weather? 하면 날씨가 어떤니? How의 뜻이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차가운지 뜨거운지 아픈지 건강한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 어떤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춥다 이러네요. It's cold. It's cold. 오케이. 잘했고요. 집에서 좀 하세요. 선생님이 1대1 하듯이. 그러니까 정치고 패드 진행합니다.